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김학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필로소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이번에 모신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총선, 4.15 총선에 관한 그런 부정선거 사례와 관련해서 최초의 책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검증 가능한 투표. 예, 검증 가능한 투표. 이게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필로소가 무슨 뜻입니까? 네, 저희가 사용하는 필로스는 그 그리스어에서 온 친구란 뜻의 친구란 필로스라는 뜻이군요. 단어에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란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예. 이 검증 가능한 투표를 어떻게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바쁘실 텐데. 네, 제가 6월 6일자로 전자문서로 일단 4.15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서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예, 근데 배포하고 나서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제2부로서 이제 디지털 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으로 네덜란드의 이제 전자 그 투표기 이제 사용 금지 운동이라든지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좀더 이론적인 부분을 담아낸 책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냈던 그 온라인 예. 버전하고 이게 차이가 큰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그, 4.15 부정선거 백서에서, 백서 부분을 이제 이 책에서 제1부로 축약해서 정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디지털 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을, 제2부로서 그 책의 이제, 뒷부분에 이제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1부는 전체적으로 부정선거 사례집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2부는 조금만 이제 학술적이고 예,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좀더 이론적인 내용이 또 담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선거제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걸 정리하실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이제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21대 선거 부분에 대해서, 그, 선거를 계기로 공직선거법이 상당 부분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한몇개 주제를 다루는데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제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고 그렇게 한번 네.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주제가 디지털 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게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이제 한국인들에게 생소하거든요. 그 예. 용어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포함시킨 이유 이런 부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요즘은 이제 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통상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으로 그 장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4.15 부정선거가 이제 4.15 선거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4.15 선거가 끝나고 부정선거 여부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이제 단언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좀 성인지 감수성에서 유추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디지털 세계라는 것이 결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는 아니다. 온갖 해킹이 발생한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번 이제 4.15 선거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이제 그 투표 이제 개표기의 운영이라든지 그 전산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세심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디지털 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의 좀저 대표적인 그런 논객들도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이 사건을 추적해 오면서 그런 원인이나 이런 거를 어떤 면에 찾아보십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로 이제 부정선거 아니라고 이제 믿는 부분도 계실 거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에 어느 정도 이제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입장에 이제 속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법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감추거나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트레이닝된 부분은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속단할 수는 없다. 증거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입증이나 이제 검증의 단계 없이 처음부터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분들이 애시당초 이거를 뭐 사실을 한번 규명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고 이것은 선거법의 요체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런 뭐 의혹이 있으면 일단은 규명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외국의 사례가 네덜란드에서도 발생이 됐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연방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이번에 저도 새삼스럽게 알게 됐는데 그 통상 우리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만 무슨 뭐 오디팅이나 이런 용어를 쓰지만 선거에 대해서도 오디팅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대요. 예, 특히 미국에서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오디팅 절차를 또 이제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이제 법제도가 틀린 부분이고 그게 왜냐하면 이제 선거라는 부분은 단순히 이제 그 트러스트 미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 트러스트 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검증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시네. 지금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도 항상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까?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을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trust me라고 아니고 그게 반드시 오디팅 검증 가능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는 것이 미국에는 일상화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거에 관련된 외국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시면 그 신뢰성, 그 트러스트의 문제는 하나의 전제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이제 검증 가능성, 검증할 수 있어야지 트러스트가 생성이 된다는 것은 외국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막연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를 믿어달라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것이 그 좀 더 국민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요구에 대한 적절한 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아주 멋지네요. 그게 검증 가능할 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외국 학자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선거에 관련돼서 주장되는 내용들입니다. 아, 근데 그거는 참 좀 우리가 계몽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이네요. 예, 검증 가능할 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증 불가능한데 어떻게 믿냐. 그건 네,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 합리적이네요. 예. 검증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계법인들이 다 들어가서 그걸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예, 저희는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오디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차원에서 이제 모델료가 있지만 또 각 주에서는 그 어떤 이제 모범 입법에 따라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또 차별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참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냥 아니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냐고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다음 또 농객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런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을 나무라시는 분들도 아니 그걸 뭐 믿어야지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고 전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 일단 이제 그 현실에서 부정선거가 됐는지 여부도 하나의 쟁점이지만 제가 이제 그 박사님과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직선거법에도 그 체계상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그 자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좀
검증이 되어야 되고 수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좀 정리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하셔서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예. 예. 디지털 인지 감수성은 직접 언어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저쪽 보시면 이제 바로 보시고 이제 시청자들 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디지털 인지 감수성에 대한 것, 아까 또 검증 가능할 때 출수할 때 이런 네. 거는 굉장히 도움될 것 같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디지털 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조어를 하게 된 계기는 그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제 그 온갖 사고가 없는 평온한 세계가 아니다. 많은 해킹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예컨대 한 그 국가의 중앙은행의 많은 자산들이 해킹으로 인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디지털 세계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와 동등한 정도의 주의를 또는 그 이상의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조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선거법에 있어서 그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무조건 신뢰하라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거 절차와 여러 가지 핵심적인 단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을 때에만 국민들이 신뢰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뭐 상당히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표현하네요. 그러면 이제 서구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거 역사가 기니까 이런 뭐 전자투표기에 대한 그런 논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2010년 전에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전자투표기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었죠. 지난 이제 토요일 날그한 분을 한 80대 분을 윤여길 박사님이란 분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말씀은 뭐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종이 숫자에 대해서는 일체 신뢰를 할수 없다는 그 말씀을 선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네덜란드 사례가 굉장히 좀 앞선 사례죠. 예, 네덜란드의 서구에서는 가장 먼저 예, 진행이 된그 전자투표기 사용 금지에 대해서 진행이 된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화란이란 나라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합리주의 정신이 강한 나라니까. 아, 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한번더 다른 나라에서 내린 결정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런 전자개표기나 아니면 전자기기를 사용한 개표라는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그런 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네덜란드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이제 건전한 그 시민사회이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그 선거 결과에 있어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도 막자라는 그런 의식들이 강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 우리 이제 한국 사회와는 굉장히 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6년도 8월경에 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라는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자투표기를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운동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민 운동가들은 그 뇌답사가 만든 이제 전자투표기를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해서 여러 가지 그 성능을 시험을 했는데 그 성능 시험 결과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다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유권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그 투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덜란드 지방법원은 2007년도에 전자투표기 사용 금지 판단을 했고요. 결국 입법으로서 2008년도에 종전에 이제 종이투표로 환원이 되었죠. 2008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대략 십수년 전 예. 때 일이죠. 2008년도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그분들도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겠네요. 그런 거, 사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부정개표 이런 건 사건은 없었던 거죠. 예, 사건은 없었고, 예, 그 시민 운동, 가들이 거기에 이제 예, 그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제점을 그 찾아내가지고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사회적인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상세한 부분은 이제 이 검증 가능한 투표란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시민운동가들은 이제 네덜란드 선거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네덜란드의 이제 그 담당 이제 주무부처에서는 위원회를 이제 두 개를 만들어서 일단 이제 투표에서 전자투표기는 이제 사용을 했고요. 두 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다가 또 이제 그 전자투표기 사용이 올바른지 예,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따라서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는 겸허히 그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검토하고 그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절차가 네덜란드에서는 진행이 됐던 거죠. 우리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검증 가능한 투표에서는 몇 장의 그게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그 내용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예, 이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이 네. 예, 김학민 변호사님이 쓰신 책이 검증 가능한 투표인데 이게 제2부의 몇 장입니까? 예, 제5장입니다. 제5장. 네. 그럼 한번 보시죠. 위에 한번 읽어보시죠. 위에 중요 내용만, 맨 위에만. 첫 페이지 뭐로 시작합니까? 예. 예, 몇 페이지입니까? 네, 169페이지입니다. 169쪽에 한번 위에 간단하게만, 짧게만 한번 이렇게. 예. 예, 제가, 이 책으로다가 한번. 그럼요, 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예. 몇 페이지인가 하시면 제가 바로 오늘 시청자분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지금 이제 검증 가능한 투표에는 네덜란드가 전자개표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종이투표에 의존했던, 아, 여기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 운동. 한번 좀 쭉 위에 한번 읽어보시죠. 좀 중요한 건 아주 도움되겠네요. 많은 분한테. 네. 네덜란드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이 2006년 이후 발생하였다. 컴퓨터 전문가들이 2006년 8월 23일부터 네덜란드가 사용하는 전자투표기인 ES3B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운동은 사회적 동의 과정을 거쳐 결국 2008년 종이투표로 환원되어졌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2006년 8월 23일부터 이 분석하기 시작해가 2008년도에 종이 투표로 함행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분들은 유럽에 많은 국가가 있지만 가장 이 합리적인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명한 국가가 아마 네덜란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런 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연방 무슨 뭐 예를 들면 사법부의 판결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았네요. 물론 이제 2007년도에 암스테르담 지방 법원에서는 전자투표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몇 년도에?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아, 암스테르담의 지방 법원. 지방 법원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시민 운동가들이 행정법원에 전자투표기 등의 이제 사용 이제 중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그 부분만 떼어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운동가들의 주장에 대해서 패소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사법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점이 많네요.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끊이질 않았더라고요. 지금 와가 보니까. 그리고 네, 기계 자체가 갖고 있는 정확도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해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그 저로서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전자투표기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거짓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주장. 네, 예, 예. 거짓 주장. 예, 네. 아주 중요한 그 한 말씀 때문에. 네. 2012년도에 이제 투표지 분류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오프라인 상에 운영이 된다라고 주장을 이제 했거든요. 2012년도. 여기서 제가 이 책에 이제 그 내용도 담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년 투표지 분류기를 발주를 하면서 그 투표지 분류기 자체에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벌써 2002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데다가 이처럼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도 사람보다는 기계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자투표기의 사용에 확산에 지금까지 그 노력을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사회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네요. 기계를 이번 토요일 날 오셨던 윤여길 박사님도 기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사용하지만 그 컴퓨터 공학자들은 바코드 자체가 뭘 웨어의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코드 사용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계는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제 네덜란드 사례를 짧게 한번 정리하고 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네덜란드에서 이제 전자투표기 그 사용 금지 운동이 발생한 것은 2006년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거에서 선거 전자투표기를 통한 선거 부정이 행해졌다는 그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시민사회는 전자투표기가 신뢰할 수 없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자투표기의 사용을 이제 금지시킨 부분이고 네덜란드 정부도 이러한 시민들의 주장을 수용을 해서 정부 산하의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검토한 후 결국 종이투표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제 10수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서 다시 종이투표로 환원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또 세 번째 주제로 네. 이제 독일 판례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독일 판례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유럽에서는 또 합리적인 사람들, 독일인들이니까 우리가 독일법 체계를 많이 이렇게 본받은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륙법계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독일법을 많이 개수했고, 물론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프랑스법도 많이 개수가 됐고, 근데 이제 일본 법학계에서는 일본 이제 대륙법을 먼저 일본이 받아들이고 그 수용된 일본법을 우리나라가 개수했다라는 그 주장도 일본 학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독일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전자개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독일도 완전히 금지를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독일에서 이제 전자투표기가 가장 먼저 사용된 때가 98년도 이제 켈른시에서 한번 그 테스트 차원에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켈른시에서 이제 그 99년도에 실제로 이제 그 연방 그 독일 이제 유럽 연방 이제 의원 선거에서 실제로 사용이 됐었고 예. 그리고 그 독일 연방선거법에서는 35조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독일의 이제 제 어떤 번역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의 연방 내무부 장관이 법규 명령으로서 전자투표기 사용에 관한 그러한 이제 규정들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5년도에 이르러서 독일의 시민들이 그 전자투표기 이제 사용이 금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헌법 소송을 제기가 됐고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09년도에 이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몇 년? 네, 2009년입니다. 2009년이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2008년 종이투표로 환원이 됐는데 독일에서는 2009년도에 예. 네, 환원이 됐습니다. 그들이 내린 그 중요한 결정이 어떤 결정입니까? 그것은 혹시 책에 그게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구두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예, 간략하게 말씀. 예. 선거의 모든 핵심적인 단계는 공개적인 검증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판단의 주제입니다. 이 판단을 현재 우리가 이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 이제 대입을 시켜 본다면, 지금 저를 포함한 그 많은 이제 그 원고 측 선거단의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도 이번 4.15 선거의 핵심적인 단계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투표기가 이제 사용되었을 경우 일반 시민은 그 어떤 전자장치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투표의 이제 핵심적인 그 단계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그게 지금 뭐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 전혀 죄가 없네요. 보니까 검증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니까. 지금 우리는 네덜란드나 독일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희도 직접 그 증거 보존 절차에서 검증 기일에 각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이제 그 보관 상태를 봤는데요. 이건 법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많은 이제 사진들은 사실은 박주현 변호사님이라든지 유승수 변호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검증 기일에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은 조작이나 왜곡된 것이 아니고 실제 그날 찍은 사진들입니다. 네. 뭐 어떤 분은 그런 게 왜곡, 조작을 했다는데 뭐 저는 그런 주장을 참 믿을 수 없는 게 뭘 조작을 하려면 그게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다니면서 그 선거에 관련된 걸 영상을 뭐 조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색안경 끼면 검증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이번 4.15 부정선거 문제가 밝혀지면은 정말 그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모든 것을 다 검증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다 독일에서도 뭐 다 그렇게 통용이 되는 거냐. 검증 가능하게 보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을 보면 예컨대 이제 그 278조에서 그 전산 장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작성 검증 그 작성 검증 이제 보관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규칙으로다가 이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아래 이제 하위 법규로서 그 절차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들을 이제 인터넷상으로다가 이제 확인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만약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틀릴 수는 있는데 그 전산 장치에 대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제정한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근데 이 규정들을 보시더라도 여기에 전산장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상위법에서 규칙으로서 정하도록 한 부분을 규칙도 아니고 그보다 하위인 내부의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틀리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규칙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더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독일 판례를 이번에 쓰신 책 검증 가능한 투표에서 중요 부분을 한번 이거는 꼭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읽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네, 165페이지인데요. 165쪽에. 예, 제가 좀 전에 예. 이제 구두상으로 말씀드린 부분을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기본법 제20.1조 및 제20.2조와 관련하여 제38조에서 나온 선거의 공개적 성격의 원칙은 다른 헌법상의 이익이 예외를 정당화하지 않는 한 선거의 모든 핵심적 단계들은 공개적인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전자투표기가 사용되었을 때는 시민들은 믿을 수 있게 그리고 특별한 전문가 지식이 없어도 선거 행위 및 그 결과 획득에서의 모든 핵심적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선거의 모든 핵심적 단계들은 공개적인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전문가 지식이 없어도 선거 행위 및 그 결과 획득에서의 모든 핵심적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 이
4.15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들이네요. 검증, 네,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네,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네덜란드나 독일의 기본적인 인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참, 그게, 예,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해왔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네덜란드 사례나 독일 사례를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게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우리를 믿어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못 믿으면 누굴 믿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 사고에 오늘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을 국민들 이게 사의원이라님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국민들이 정부에 검증해 달라면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원칙입니다. 이렇게 참 말해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원칙이 예, 참 개표기는 검증 가능할 때만 신뢰 가능한다는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강신명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검증.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말씀을 하셨지만 이 독일의 연방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선거는 핵심적인 그 단계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야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전자투표기가 사용됐을 경우 여러 가지 그 조작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전자투표기가 사용됐을 경우에는 그 전자적인 그 장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라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 판단으로서 그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이 제정한 법규 명령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전산 장치에 관한 투표 및 개표 관한 규칙에 대해서 규칙이나 기타 이제 그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오늘 우리 김학민 변호사님 필로소의 시니어 파트너 되시는 김학민 변호사님 말씀을 참 귀담아 우리가 들어야겠네요.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참 이렇게 논쟁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신뢰란 것은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신뢰란 것은 검증 가능할 때 신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수 없으면 신뢰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이나 대법원이나 이런 데 계신 뭐 지방에 이렇게 선거 관련, 선거재판 관련해서 재판을 맡고 계시는 판사님들도 이게 검증을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유나비 효과님 말씀 잘 하셨네요. 믿게끔 해줘야지 믿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검증할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다. 그럼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참 오늘 그 독일의 연방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판결입니다. 연방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주제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참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계속 김학민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국 공직선거법에 관한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이번 기회에 좀 하셔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딱 한번 또 정리를 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정말 참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공직선거법. 아, 이 공직선거법이 뭐 참 이상하게 돼 있는 부분도 많대요. 영장도 없이 그냥 뭐 의심되는 자에 대한 통화 내역을 다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제 그 부정선거 부분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좀 변호사가 아니신 분들이 많이 이제 주장을 하셨고 또 그 전에 이제 시민운동가들께서
대법원에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셨지만 변호사가 아닌 상황이셔서 적절한 이제 주장을 하지 못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QR코드입니다. 그 QR코드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그동안 다뤄온 부분인데, 그 법적인 근거는 2014년도에 이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가로해가지고, 그죠? 네. 친절하게 가로 안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도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모르지만 2014년 5월에 QR코드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그 이후 QR코드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라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이후 QR코드를 사용한 부분은 이건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직권남용 행위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QR코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서 QR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그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2014년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없이. 2014년도에 이제 그 개정이 돼서 왔는데, 거기에는 QR코드라는 개념이 포섭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달에 이제 이제 그 QR코드 사용의 법적인 근거가 완비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가면 결재 라인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 사인했는지. 네. 근데 공무원은 특별하게 좀 보수적인 집단이고, 어떻든 간에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대표적인 집단인데, 어떤 연유로 그렇게 QR코드를 법령 개정 없이도 사용한 거는 정말 간이 커도 이만저만 큰게 아니네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2017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은 QR코드 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미 2017년 회계연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도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도 이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QR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 모양의 기호에서 막대 모양을 빼버린 그런 이제 개정안이 2018년도에 이제 김명관 당시 이제 의원 발의로다가 이제 국회에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당 쪽에. 그렇지만 이제 그 국회 이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QR코드도 과거에서부터 사용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불충분한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선거법은 일종의 절차법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만일에 불법이라든지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 결과 전체가 부정받을 수 있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영국 선거법에서는 이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약간은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QR코드가 사용된 것은 무효의 투표가 되는 정상의 이제 투표 용지가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사용된 모든 종류의 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다 무효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에 이제 해당 규정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물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 판단에서 와 같은 어떠한 이제 국학아세적인 판단이 된다면 또 이제 유효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러한 법 조문을 해석한다면 무효표로서 무효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QR코드 외에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또 이번에 선거소송을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또 어떻게 찾아낸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건 사전투표에 있어서 그 사전투표관이 현장에서 그 사전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제 도장을 날인하도록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공직선거관리 규칙에서는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져 있거든요. 상위법하고 그럼 밑에
하위법이 다 충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행령이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이제 그 규정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그러면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투표에 있어서 그 인쇄 날인된 그러한 사전투표지는 무효로 봐야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아니 그 상위법이 항상 상위법 구속의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사전투표용지에 그 투표관이라고 합니까? 투표관이 사인하라 했으면 그걸 사인해야지 그걸 인쇄를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사전투표 관리관 또는 사전투표 이제 감독관이 도장을 찍으라 한 부분은 그 투표지가 나중에 위조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인쇄 날인에서 쓴다는 것은 그러한 그 제도적 취지를 물각시킨다고 하죠. 그 제도적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위법 소지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날인을 하지 않고 인쇄를 하니까 뭐 그거를 수십만 장을 만드는지 수백만 장을 프린트했는지 알 수가 그렇습니다. 없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법을 해석한다면 예, 그 인쇄 사전투표 관련해서 인쇄 날인한 용지를 썼을 경우에 이 부분도 무효로 처리되어야지 맞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 사람들 밥 먹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뭐 국민들 세금 낸 거는 그런 선거 업무를 잘 하라고 한 거지. 아니 국민들 전부가 다 선거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니 이거 뭐 사람들. 예, 그동안 무슨... 저희는 전자투표기가 이제 관행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 과거 이제 좀 아픈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이제 그러겠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그 막연히 이제 그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외에도 공직선거법의 체계들이 너무나 그 불충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여러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구나. 네. 그러면 또 야당이나 이런 데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소관입니까? 법사위 소관입니까? 법이 통과될 때는 법사위이지만 이제 담당 이제 그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제 행정 행안부서 예, 행안부에서 많이 논의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항상 선거 관리나 뭐 어떤 당의 대표도 선거 관리를 대행해주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본인들이 대행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의 갑 위치에 있는 그런 기관이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가가 지나치게 일반 이제 그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개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영역이 위축되고 따라서 국가가 오히려 이제 실업자가 된 그 민간 영역의 분들에 대해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가 이제 그 민간 영역에 개입하는 부분 특히 이제 K-보팅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향후 입법론적으로 이 부분은 폐지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K-보팅 같은 경우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 공직선거법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 정돈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첫 번째는 QR코드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미 충분히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그 정규의 어떤 이제 투표용지가 아닌 부분이라서 무효 처리가 되어야 되고 또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의 날인이 아닌 인쇄 날인이 된 경우에도 모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서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찾은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근데 이 규칙에서
전산 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보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법령에 이제 지시된 부분을 벗어나서 자신들 임의대로 내부적인 어떤 이제 사무준칙으로서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감시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다 넘겨가지고 전산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참 네.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죠? 네. 제가 좀 전에는 앞서서 하나 말씀드렸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산 조직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제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제 특히 이제 27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어떻게 규율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같이 이제 공동소송을 하시는 이제 선배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오더를 내리셔서 제가 한번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전산 조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고 있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보고서도 이 책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입법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상위법에서 규정한 이제 전산 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보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전산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공직선거법 체계가 굉장히 이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나친 권한을 주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권한에 의해서 지나치게 그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해 왔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이제 뭐 그런 그 공무원 조직은 이런 법이나 이런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료 조직이다 이렇게 한 지나치게 네. 경직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부적인 피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렇게 뭐 좋은 말로 하면 유연성 있게 하고 네. 그런 거가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런 부분들만으로도 정말 이 4.15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제 그 권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감시와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아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아직도 이제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동안 이제 선거 관련된 소송을 같이 진행해 가면서 지금 이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선거 관련된 소송이 4.15 이후에 대략적인 그 한번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한 투표를 집필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이 조작, 선거 조작에 대한 견해를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네. 지금 그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대법원 선거부여소송의 그 사건들은 대략 110건이 좀 안 되는 110건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당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 한 130여 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현재 공동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굉장히 이제 자기 이제 희생을 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검증 가능한 투표라는 책도 이러한 이제 그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그것을 좀 정리한 입장이고 지금 그 각 피고인 이제 선관리위원회에서 그 본격적인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앞으로 이제 그 대법원에서 재검표 일정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주장을 많이 했고 서면들을 여러 번 써서 제출했고 이제 그 피고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본격적인 내용이 담긴 준비 서면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쌍방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숙이 됐고 이제는 이제 입증 절차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재검표 일정이 조속히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의 여러 가지 무효 사유들을 감안해 본다면 결코 저희로서는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에서 이제 재검표의 일정을 다른 선거에 비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국민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뭐 특별하게 늦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건 어떤 한 선거구에서의 선거 불소승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러니까 정권의 교체와 그리고 각 여러 이제 기관에서의 어떤 이제 또 이제 그러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또는 이제 뭐랄까 하나의 이제 흐름이 또 다시 이제 변혁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예.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고민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직접 이제 소송을 담당하시니까 시간 가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서면상 이제 공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데 대법원에서도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내에 재검표 절차를 밟으실 것으로 예상을 한다. 예상한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존에 진수미 의원이란 이재명 또 지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또뭐 며칠 전에 또 김병현 그런 영장판사의 또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 발급 이런 거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법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근래 사법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회의감 같은 걸 느끼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동안은 뭐 당연히 뭐 사법부면 당연히 판사님이 알아서 잘안 하겠냐. 그럼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도 뭐 그동안은 뭐좀 불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나오더라도 판결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송 주제를 안 다루는 걸로. 왜 그런 거 하니까 그게 최후의 보루라고 보기 때문에 법치를 유지하는. 그러나 뭐 근래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보통 사람들도 뭐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상식 위에 법리가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아주 뭐 이분들이 뭐 재검표도 제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냐 이런 생각들 가진 사람이 내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이제 이재명 지사 사건을 보면 이제 당시 이제 그 경기도 지사 이제 후보로서 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토론회를 나와서 말씀하셨죠. KBS나 MBC에서. 근데 죄송합니다. 약간 이제 상황은 좀 그런데 그때 이제 형님. 어떤 부분을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제 그 토론회에서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다수 의견은 그렇게 이제 허위 사실을 말을 했다. 그러나 이제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의 유포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도둑질은 했는데 절도죄는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또 공직선거법은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자체상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다 이제 배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어그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이제 지사 판단에서 소수 의견을 내신 그런 대법관들께서 계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선거 소송의 사건들이 골고루 각 대법관께 배당이 된 사건이니까 어떤 그 부에서는 좀더 이제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어야 되겠고
대법원 내에서도 대법관들께서 서로 간에 의견 조율하실 부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대법관들께서도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방송을 사회를 본 사람이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대법관 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재검표가 조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서 국론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나라에서 정의가 살아있다 이런 점을 대법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마지막에 법을 지키고 최후의 체제의 보루라는 것은 결국은 대부분이 맞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정말 대법관님들이 재검표를 하루속히 이렇게 좀 시행하고 재검표도 그냥 물리적인 그런 재검표가 아니고 단순한 재검표가 아니고 그런 전자통합인명부라든지 QR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공정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부정선거 네. 음모론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책도 쓰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책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지만 이 검증 가능한 투표 이 김학민 변호사님이 도서출판 KHN님에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버전도 이 내셨는데 그것도 공병호 커뮤니티 가시면은 김학민 변호사님이 쓰신 그런 온라인 버전의 부정선거 사례집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구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말씀을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죠.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은요. 예. 투표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의심을 갖는 부분은 굉장히 그 정당한 부분이고 이 의심에 대해서 의심 자체를 가지지 말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검증 가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충분히 스스로의 판단으로다가 판단으로 이제 자신의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이제 그 부정선거 사례들이 쌓였고 저는 다만 오늘 이 이제 여기 나와서 공직선거법 자체도 굉장히 흠결이 많다. 그러니까 저희 법적인 용어이지만 불충분하고 못 쓰는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사람의 이제 인식 체계가 나는 이제 자신의 인식 체계에 갇혀 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할 때 그런 상태를 빗대서 이제 그 순자의 순자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논리학상 부분이 정명론이고 그 제1권이 이제 권학편인데 권학편에서는 누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는 학자나 전문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순자의 이제 권학편에서 누유라는 단어도 있고 또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이제 알을 깨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식 체계를 깨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부정선거 관련해서 약간 좀 생뚱합니다만 자신의 이제 그 인식 체계를 왜냐면 제 주변에도 아직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그 저희가 이제 백서를 만들 때도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후배들 그러나 스마트한 후배들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들도 부정선거 그 백서 전자문서 나온 부분을 이제 그 작업을 끝낼 무렵에는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전통적으로 이제 그 어떠한 특정 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고서 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어떠한 이제 판단은 스스로 내려야 되는데 자신의 인식 체계상의 문제이다. 그 자신의 인식 체계가 닫혀 있으면 어떠한 그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사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자신의 인식 체계를 오픈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이 조금 없는 인식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그 인식론적인 어떤 덫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전혀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굉장히 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김학민 변호사님, 필로스의 시니어 파트너신 김학민 변호사님이 쓰신 검증 가능한 투표, 참 이 제목이 근사합니다.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어달라고 할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신뢰는 검증할 수 있을 때 신뢰가 생길 수 있다. 그래, 국민은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 검증을 선관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선관이나 다른 그런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네.